저는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내하고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이게 이제 말씀의 매력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잡아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딱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요,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가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왜 사대교회냐? 왜 없냐? 남의 물건이라. 내게 안 된 겁니다. 참 비참하죠, 그죠? 오늘 보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꼭 오늘 한번, 절대적 교회 응답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다른 걸, 오늘 집사님 간증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겁니다. 모든 교인들이요, 뭘 붙잡냐 하면은, 내 상처, 사람 말, 그 다음 무슨 과거, 지금 문제 이걸 안 잡고 뭘 잡냐면, 말씀을 잡아요. 그 말씀을 잡으면 말씀은 우리 삶을 끌고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더하라. 여러분에게 말씀은요, 자꾸 더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쌓여가야 됩니다. 요게 자꾸 쌓여가면 이제 뭐가 딱 되냐면 두 번째요, 요 증거가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자꾸 더해지면은 두 번째 우리 삶이 오늘 보면 사대교회를 딱 볼 겁니다. 사대교회는 단 한마디도 칭찬이 없어요. 이상하게 다른 데는 칭찬이 있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근데 이 교회는 단 하나도 칭찬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가는데 나를 놓고 주님이 단 하나 칭찬이 없다. 그걸 비참합니까? 근데 이 교회가 그러면 작은 교회냐? 아닙니다. 소아시 일곱 중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왕성한 교회입니다. 보세요. 교인 숫자입니까? 크기입니까? 신앙이 직분입니까? 연조입니까? 아닙니다. 뭘 해보야 되냐? 말씀이 더해지면 이게 빠집니다. 거품은요, 싹 빼야 돼요. 지금 거품만 가득 차있거든요. 거품만 차있으면 사람들이. 거품은, 말씀은 더해야 되고, 거품은 뭐냐? 빨리 빼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지세요. 목사 중에요,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아십니까? 장로 중에요,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아십니까? 집사 중에, 근사 중에요, 응답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받는 척하고 다닙니다. 거품이죠, 거품. 척을 빼야 돼요. 아니 솔직히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받는 척하고 있습니다. 응답 받는 척하고 있습니다. 어째 응답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빨리 빼야 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딱 오죠? 여러분에게 드디어 보세요. 딱 온. 이걸 딱 빼잖아요. 거품을. 빼고 나면요, 딱 와요 응답이. 저는 진짜입니다. 빚내가지고 사업하는 제일 싫어합니다. 하지 마라 그거. 생각은요, 내가 이래가 하면 되겠지. 해봐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거품을 빼라니까. 딱 빼고 없는 데 시작하라니까요. 없는 데서. 우리 하다님 말씀하더라 아닙니까? 뭘 딱 준비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을 알겠더래요. 목사님이 오산 와가지고 할머니 둘이가 시작하는데 그 마음을 알겠더래요. 그래 말입니다. 그래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거품을 딱 빼고 나면 이게 딱 응답이 뭐예요? 응답은 뭐냐 하면은 드디어 꽃피집니다. 목사님 산수하십니까? 막 그러라도 관계없어요. 말씀은 무조건 돼요. 말씀이 쌓여야 돼요. 더하고 여러분 오늘 집사님 강의 들었죠? 요게 한 주 쌓이죠? 그는 폭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큰 사고가 이 자리에 났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작은 접촉 사고들이요, 적어도 30배 난다 납니까? 그리고 펑 난다 납니까? 그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돼야 돼요. 말씀이 딱 되면 그때 뭐가냐? 이게 딱 봅니다. 거품이 싹 빠집니다. 거품을 빼야 됩니다. 제일 거품 많은 사람이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이 딱 놓고 이제 살살 시작하세요.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찾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조선 실록에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 3대 왕이 이방원이죠. 이방원. 태종. 태종대왕이죠. 태종왕이 아들이 너 있어요. 첫 번째 안녕, 두 번째 효녕, 세 번째 충녕, 네 번째 성녕. 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녕이 또 태어나니까 첫 아들 갖다가 세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쭉 크는 걸 갖다가 태종이 보니까 안녕이 효녕보다 셋째 충녕이 괜찮아요. 아버지 마음에. 하, 저 충능이 이게 인근감이라.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알았냐면은 첫째 안능이 아버지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아버지의 마음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셋째한테 있구나. 이래. 그걸 어느 날 보게 된 거예요. 안능이. 그때부터 안능이 어떻게 했냐 합니까? 자기 세자인데 그날부터 밤에 담 넘어가가지고 귀신지가 술 먹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둘째가 효녕이 용기를, 아, 드디어 형이 이제 세자가 안 되고 나면 내가 이래가지고 자기가 막 그때부터 열심히 활도 쏘고 글도 읽고 한 겁니다. 이렇게. 그때요, 밤에 조용히 안녕이 효녕을 불렀어요. 불러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야. 내가 왜 미친 척 하냐, 아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거든요. 아버지 마음이 내하고 니한테 없다. 둘째 까놓더라고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충녕한테 있다. 그날 밤에 이 둘째 효녕이요, 머리를 밀고 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셋째가 이제 충녕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그게 쉽지 않거든, 그거요. 말씀을 다 듣는다 읽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말씀 듣는다고 다 읽습니까? 아니거든, 그거는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더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역사는 기록하기를 안녕은 미쳤다 했습니다. 미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자꾸 더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더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번 주 1부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 하면은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오늘 가지고 딱 말씀을 잡으세요. 그걸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어떤 말씀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운명에서 완전히 끊으신 겁니다. 여러분 운명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요게 응답이고 요게 축복입니다. 참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가치를. 이 가치를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나라고 하는 출원제에서. 어디에서 말입니까? 출내피림에서. 물질 우리라고 하는. 보세요. 그리고 출바벨탑에서. 우리 것이라고 하는 성공에서 완전히 건져낸 겁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운명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아는 순간에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끝나버렸어요. 이걸 보세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난 몰라가지고요. 내가 얼마큼 무식한 거 봐보세요. 군대로 또 갔는데요. 군대를 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배가. 무도 배가 고파요. 무구도. 여러분 그런 데가 아니십니까?
이상하게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했거든요. 이러니까 뭐가 왔냐면은 그 버스가 온 거예요. 버스 갔다 왔는데 버스에서 뭐냐면 헌혈을 하네. 헌혈을.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나 못 가요. 아무나 못 가고 어떻게 하냐면은 딱 중대별로 해가지고 들어가 딱 서가지고 딱 헌혈하고 딱 놓이란 다음에 줄 서가가지고. 그 이제 우리 순서가. 그런데 딱 보니까 나오는데 보니까 뭐 갖고 온지 압니까? 그 조그마한 그 종이팩에 있는 거 있죠. 그 음료수. 음료수 하나하고 그 다음에 초코파이 하나 줘요. 초코파이. 난 그게 그리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탁 가가지고 온선을 갔다가 딱. 빼지 않습니까? 그럼 한 통을 빼거든 그거요. 피를 군인 피가 막잖아요. 하나 빨리 그리고 탁 넣을 때 조금 빨리 받아가 맛있네 먹고 또 올라가가지고 한 번 더 빼세요. 여러분 그 피가 얼마 아까운 겁니까? 이만큼 내가 무식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저처럼 빼가지고 빼고 내려와 또 두 개를 딱 받아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라면서요. 다리가 틀리면서 어질지한 거요. 이만큼 내가 무식해요. 초코파이 안 먹으려고. 여러분 초코파이를 몇 개를 먹어야 그 피통이 채워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해서 끝냈다 안 합니까? 이거 봐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당장 무당 찾아가 보세요. 당장요. 이거 봐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에서 말합니까? 갈대아에서 우상 땅에서 완전 건져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처음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이걸 말씀했습니다. 237을 봐보세요. 언약 봐보세요. 기념비적인 축복.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원적인 축복. 불가항적 이 대표적인 축복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 가정, 지역, 민족, 세계 치유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강대국 애굽을 완전 살렸습니다. 갈대야. 실수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붙잡아내게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제가 이불 가져왔어요.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오신 날 오셔서 저한테 책을 하나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작가로 등단을 했어요. 사모님이 딱 작가로 등단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물어보겠어요. 사모님 억수로 말해 누구냐 물어보겠죠. 그래서 사모님 이걸 제목이 뭐냐면은 비로소 온전해지기 위해. 제목 괜찮죠, 그죠? 이걸 이제 작가로 등단을 하고 이 책을 쓴 거 찾는데 이걸 직접 다 이게 써가지고요. 20대부터 쭉 글을 쓰는 것 같다가 읽었다가 책을 만들고요. 그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럼 작가로 앞에 갈 거냐 할 때 복음적인 관점으로 또 책을 쓰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야 그럼 이제 뭐 때문에 이걸 했냐 물어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헌당하려고.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다 주문해가지고 집에 소장하세요. 알았죠? 공짜로 하지 마세요. 다 사람 다 사가지고 사모님 얼마지 한 거네요? 하모사님 얼마에 한 거네? 그렇지. 한 근에 13,800원이랍니다. 서든 가면 더 비싸요. 그래서 정류 사모님이 이걸 20대부터 쭉 써다가요. 우리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작가로 등단했어요. 이번에. 등단해가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적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책을 몇 개 읽어보니까요. 아주 내용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책 본 것 중에 가장 책이 잘 써졌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책 넘기면요. 빡빡합니다. 이건 다 할 줄밖에 안 돼. 이야, 완전 복음적이라. 그치, 그죠? 이거는 그 이름 금방 읽어요. 나 지금 다 읽어봤어. 한 장. 금방 읽어. 이봐, 다 할 줄밖에 없어.
시험 내주리라. 아무튼 요번에 학생들이 시험 이랬습니다. 나의 3원을 쓰는데 10줄 넘기지 마라. 넘기면 무조건 10점 감점이다. 알았지? 10줄 넘기지 마라. 읽을 시간도 없다. 10줄. 나한테 뭐 목사님 그동안 그런 말도 쓰지 마라. 너무 잘 썼어요. 이걸 한번 봐보세요. 13,000 얼마라고요? 800원. 집에 한 거 다 소장해요. 읽어보고. 읽어보고 별거 여러분 또 여러분 쓸 거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읽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서밋.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요거 지금 보는 이제 제 메시지를 거의 전 세계 다 듣거든요. 해외에서 주문하세요. 안 하면 쉐리 막 누구만 막 쉐리 막.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냐? 서밋으로 부르시다. 줄 갈 때야.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그냥이 아닙니다. 왜 제가 새가족 수료하는 분들, 그 다음에 기초반 수료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전도반 수료하는 분들 보고 사명 선언을 하라 그러냐면요, 달라요. 달라요. 그냥 턱 사는 거하고 결혼식 올려가서는 다르다니까요. 이게 시기의 시. 오늘 집사님 사명 선언을 안 했습니까? 보니까 집사님 얘기하지만 조금 목소리 좀 약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이러하여 다민족계에 뼈를 묻겠다. 그러니까. 알겠죠? 뼈를 죽어도 뼈는 묻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전도면 어떻게 하냐. 나도 뼈를 먹고 우리 아도 뼈를 묻히겠다. 이렇게 했다.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면 어떻게 하냐. 나도 뼈를 먹고 우리 아도 뼈를 묻고 손자도 뼈를 묻히겠다. 이렇게 했다. 알겠죠? 요 정도 돼야지요. 그 정도. 그 정도 돼야 보세요. 흑암 떠나가는 겁니다. 출 운명, 출 갈 때야. 출애굽. 하나님은 여러분을 운명 우상 정도가 아니고요.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뭐였습니까? 해방시켰습니다. 끝냈다니까 사단의 손에서. 언제 말입니까? 문서를 피바라는 날. 사단은 그리스도만 겁네요. 피.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아요. 여러분이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 빨라집니다. 어제 신문 안 봤습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하이퍼루프죠? 속도란 뜻입니다. 드디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에 갈 수 있습니다. 알죠? 대단합니다. 캡슐.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이게 탁 가가지고 못 서거든. 이제 서요. 이제 못 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거든요. 갔다가. 그 요번에 서는 거예요. 이제 곧 놓아요. 16분. 몇 킬로냐? 1019킬로. 대단합니다. 이제. 여러분 계속 빨라집니다. 빨라지는데 사람들의 영적인 더 많아진다니까요. 지식은 많아지고 다니엘 12장 봐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가 올라온다. 하나는 뭐냐?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가. 두 번째 뭐냐? 지식이 많아진다. 지금은 치면 지식이 나옵니다. 치면. 네이버 치면 지식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완전 싹 다 나옵니다. 모든 거. 무슨 말이냐? 그래도 인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질병은 해결할 수 없다. 복음만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오늘 다시 복음소에 들어가세요. 나았다 났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운명과 우상과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건져내셨습니다. 이것 보세요. 어디를 끌고 가십니까? 광야를 끌고 갑니다. 가장 좋은 시간.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까지 갑니다.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더하세요. 말씀을 더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 다른 걸 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 율법, 생각 더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더해야 됩니다. 자, 말씀이 자꾸 더해지면은 여러분 여기서 말씀했죠. 자, 이번 주일을 말씀할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직분하고 여러분의 업하고 내 나이에 맞춰가지고 말씀 자꾸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돼요.
내 직분, 그 다음에 업, 사업, 직업, 학업이죠. 나이, 이 맞춰가지고 말씀을 자꾸 적용시키라니까.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그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딱 붙잡으세요. 두 번째, 요렇게 딱 들어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거품이 살 빠집니다. 뭔 거품이냐? 오늘 이렇게 말씀했죠. 사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혀 뭐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데 죽었지 않냐? 사대교회. 남의 물건이라. 내 게 아니라. 이게 내 게 아니라. 너의 거라. 사대. 예수 내 게 아니라. 보세요. 복음 내 게 아니라. 남의 거라. 유광수 목사의 말은 그리스도 말고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말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찾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가 실상은 살았다 하나 네가 죽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이 딱 되죠. 그러면요. 거품이 딱 어떻게 빼냐? 거품을요. 살려버려. 어떻게 살리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일곱 영, 일곱 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곱 영, 일곱 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신령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간증 때문에 메시지를 다 찾아보는데 찾을 수 없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6절. 성령은 어떤 이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령. 이 보세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게 성경에 또 다른 보혜사.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 아멘.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요, 여러분 속에 충분히 임하면 어떡합니까? 믿어집니다.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이 그랬습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왜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을 주셔야 돼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이 내게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분이 진리를 가르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인격의 영이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물건을 안 만들었어요.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 24절에 그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가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그게 살리는 겁니다. 일곱 영, 일곱 별, 뭡니까? 성령께서. 언제 거품이 빠지느냐? 여러분 속에 은혜가 딱 임해야 돼요. 거품이 빠져요. 그때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야 내 속에 거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 1절. 여러분을 마십니까? 가르치십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고 말을 잘 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뭔지도 가르칩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서성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요. 여러분이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요. 누가 줍니까? 성령께서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분은 뭐하십니까?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성령 안 충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뭡니까? 말씀은 더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떻습니까? 거품이 싹 빠진다니까요. 거품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을 저 서울 유학 보냈네요. 근데 아들이 너무 헤픈 거예요. 돈 쓰는 게. 금방 한 달 생활 받아가지고 며칠만 써보세요. 돈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염치에 불과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이래저래하여 뭐 방식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가지고 생활비 다 썼습니다. 아버지 생활비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떡 써가지고요. 이제 썼단 말이에요. 이래가 이제 가서 이제 보낼 거 아닙니까? 이제 추신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너무 죄송해서 편지를 수거하려고 갔더니 이미 우체부가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쓴 거예요. 아버지 답장이 왔어요. 그럴 줄 알고 나도 못 읽었다. 못 읽었대요. 똑같은 거지 아버지나 아들이나. 여러분 잘 봐봐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때 요게 빠집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요게 딱 되지면 두 번째 뭐가 옵니까? 세워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작년이나 올해나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으면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저는 성질이 참 못돼서요. 성질이 오늘 비가 억수로 왔어요. 오전에 그죠? 억수로 왔어요. 언제죠? 월요일 날인가 비가 왔어요. 월요일 날이죠? 그 내가 화요일 날 세차를 깨끗이 했어요. 근데 할 때 금요일 비 온대요. 나보고 사람들이 뭐라 한답니까? 내일 비 올 건데 왜 때문에 세차하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 꺼질 건데 밥 말라먹는데. 그죠? 내일 배 꺼질 건데 밥 말라먹어. 계속 먹지 마지. 저는 왜 하는 줄 압니까?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라고. 사람들 이해 못해.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사람들 이해 안 해도 괜찮아. 나는 그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더럽게가 되니까요. 오늘 또 비 오면 또 왜 또 하면 돼. 그죠? 내일 또 비 오면 또 하면 돼.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줄 압니까? 성질이 이상하다.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새로워야 돼요. 어떻게 새로우냐? 오늘 여기 봐보세요. 2절에 말씀합니다. 1절이죠.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이쪽 설명하죠. 뭔 말입니까? 빨리 여러분을 깨워라. 일깨워라.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자꾸 더해라. 안 들리죠? 죽습니다. 나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가장 좋은 시간에요 여러분 일깨우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굳건하게 해라. 이게 날 세우는 겁니다. 굳건하게 해라. 흔들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말이죠. 온전하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봐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죠. 엄청난 말씀하죠. 3절에 뭐하십니까? 단 한 번도 칭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되냐? 경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될 것이냐? 오늘 3절에 봐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경고. 빨리 너를 세워라. 이렇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빨리 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5절에 성경에 봐보세요.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는 이게 보세요. 이기는 자. 보내라 말이죠. 여러분이 딱 말씀 가지고 갚으리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제가 좀 더 말하게 해볼게요. 좀 말하게 하고 이기는 자. 그리고 오늘 6절에 말이죠. 귀 있는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은 직분과 억간 나에 받고 여러분 거품 어떻게 빼느냐.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혼자서. 여러분이 직분하고 업과 나이에 말씀이 딱 맞을 만큼 이거 하세요. 깊은 기도. 이거예요. 난 정말 거짓말 합니다. 난 여러분 눈만 쳐다봐도 압니다. 난 여러분 딱 만나고요. 일로만 딱 이야기해보면요. 여러분이 이거 하는 거 하나가 보입니다. 난 보입니다. 왠지 압니까? 내가 하거든요. 답답하십니까? 뭐가 답답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뭐가 그리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물어봅시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리 겁이 나십니까? 안 해서 그래요. 뭐가 그리 겁나요? 물어보세요. 뭐가 겁나요? 뭐가 답답해요? 뭐가 그리 급해요? 뭐 그리 힘들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지금 저한테 와 있는 문제가 작은 줄 아십니까? 나는 한 번도 불안 안 합니다. 뭐가 불안해요? 성령이 계시다며요. 아니, 계시다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며요. 뭐가 불안합니까? 난 진짜입니다. 잔소리 1도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난 답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에 가가지고 그냥 호흡을 기어들어서요. 저도 들으시라니까. 천천히.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나씩 묵상해봐요. 딱 멈추고. 그리고요. 천천히 내뱉어봐요. 이걸 계속 해봐요. 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요. 염려, 스트레스, 불신앙 이게 없어요. 내가 방금 예배 전에도 저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일을 하는데 어쩌면 좋겠냐. 큰일 났다는 거. 뭐 그게 뭐 큰일인데 그걸 하라고 해줘라. 그 나보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참 편해 좋대. 나보고 편해 좋대요. 뭐가 불편한 게 있는데 아닙니까? 이러면 아닙니까? 뭐가 싸울 일이 뭐가 있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원하는 데 해줘라. 그 나보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뭐 형님이야 맨 위에 있으니까 그걸 굳이요. 네가 위에 올라가라. 내 차 기가 차가지고 네가 위에서 해라. 내가 시다발이 할게. 여러분 진짜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인데 물어봅시다.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끝났다며요.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이 오늘 딱 어디다 붙잡으세요. 말씀을 딱 더하죠. 이 말씀 여러분 혼자서 깊은 시간에요. 딱 1분만 해야 됩니다. 1분만 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주님 하신다니까요. 아시죠? 밴댕이 소갈딱지. 예? 어부들이요. 밴댕이를 딱 잡잖아요. 그럼 밴댕이 잡으면 어부들이 사람 밴댕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왜냐? 밴댕이가 잡히면서 5천원 죽을 뿐대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 떨다가 죽을 뿐대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래요.
밴댕이가 그물에 잡힌단 말이요. 잡히가 올라오는 순간 1초, 2초, 3초, 4초 죽어버린 거죠. 어여 잡히려다가 내가 잡혔어. 다다다다다 들어가. 참지를 못해. 싹 속이 문제니까 밴댕이 속을 딱지라. 그래서 어부들도 밴댕이가 사람 병가 때 아무도 못 봤대요. 다 죽어 올라온대요. 올라오면 다 죽어본 거라.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러다 죽어본대요. 무슨 뭐 그런 열받을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품을 빼라니까 거품을 꼭 잘 돼야 됩니까? 뭐 왜 잘 돼야 되는데요? 물어봅시다. 우리 뭐 헌당한다. 꼭 돼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는데요? 물어봅시다. 왜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나는 그거 없습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면 하면 되고. 뭐가 그걸 걱정됩니까? 아무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막 행복하니까 행복해 미쳐보세요.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쉘이 막 그냥 막. 알겠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응답은 이제 꼽혀집니다. 응답이 이제 쫙 꼽혀집니다. 혼자 사는 남자보다 아내하고 사는 남자가 오래 산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냐? 뭐 보살펴 주기 때문에 음식을 잘해 주기 때문에 뭐 옷 같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잔소리 때문에 늘 긴장한대요. 남자들이 늘 이거 다 하면 부인이 뭘 할까? 긴장이죠. 그것 때문에 오래 산대요. 남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오래 사는 이유를 알았다. 여러분이 오래 건강한 것은요,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께 감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요, 이제 아내가 이제 탁 전화 오면요, 아내 전화 오면 핸드폰에 뭐 적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정답니다. 이렇게 적지 마세요. 옆에 내가 뭔지 아세요? 옆에 내란 말이 뭐냐면은 결혼한 여자 중에서 아주 여자를 수치하게 만드는 단어가 옆에 내랍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이 몹쓸 장녀 같은 여자 이런 뜻이래. 하지 말해. 알겠죠? 알겠죠? 좀 좋은 말 없습니까? 뭐 중전 그런 거 있습니까? 마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주세요. 여자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기분 좋겠죠. 여자분들이 결혼식 딱 갈 때 이제 갈 때 이제 쪽 갈 때 이게 위에다 써놔요. 그게 뭐죠? 면사포 위에 그죠? 싹 쏘고 내리잖아요. 이렇게 싹 쏘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의미가 그 말은 이제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쓰는 것은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내 머리는 당신입니다. 남자를 좋겠죠, 그죠? 여자분 주장하지 마세요. 머리가 남편이라며. 알겠죠? 그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옵니다. 응답은요, 이제 곱해집니다. 어디 곱해지느냐? 첫 번째, 용답이 와요. 여러분에게 흐름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 응답이요. 7시대 흐름. 계속 6월 20일까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 이 응답 옵니다. 전동답 옵니다. 1인 1 등록운동. 아니 코로나인데 전도가 되냐? 그건 하지 마세요. 나는 확신을 얻습니다. 전도국. 그래서 이번 주 헌당 헌신예배, 다음 주간에 전도국 헌신예배. 1인 1 양육운동. 양육국 헌신예배. 1인 1 제자운동. 보세요. 훈련국 헌신예배. 이렇게. 1인 1 지역운동. 사역국 헌신이에요. 사역국. 1인 1 성교국 한나라. 이게 여러분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온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가서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딱 등록, 양육, 훈련, 한 지역, 나라 이거 딱 전동답으로 여러분 이제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올해 우리의 시간표 이 시간표입니다. 마가다락방 안디옥 마게누아 시간표. 그래서 내가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요. 내가 소아세계를 하는 겁니다. 건너가려고요. 이렇게 눈치를 빨리 채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걸 딱 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대 응답입니다. 그 시대 응답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경기남부 지역 600지교 전국에서 지향 제일 많은 지역 경기남부 지역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지난주간에 등록하신 부부가 제가 제방에 왔을 때 내가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딱 전하고 영접을 딱 시키고요. 우리 그것에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전국에서 가장 범죄, 교통사고, 살인사건, 가정문제, 청소년 문제, 마약판매, 술판매 1위가 경기남부 지역이다. 어딘지 아냐? 저 봉담, 바람, 화성, 동탄, 수원, 오산, 송탄, 평택, 안성이다.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도 심하네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핵심과 레미너트 헌당. 난 그래서 확신을 한답니까? 이거 켜야 됩니다.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후대 켜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미래교회 빈 곳이죠. 이거 살립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붙잡으면 살아요. 여선 한번 추석 뽑아세요. 당신은 절대적 교영답 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말씀을 자꾸 더 하세요. 거품을 자꾸 빼세요. 응답은 계속 곱하세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같이.